올해 가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여부를 결정할 제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중국의 이상자연현상과 팬데믹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올 3월에 중국의 서쪽 중앙아시아 지역인 신장자치구의 성도인 우루무치에서 두 개의 태양이 보이는 현상에 대하여 이 중국의 네티즌들이 여러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우루무치란 몽골어로 아름다운 목전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두 개의 태양이 떠오른 지역이 바로 중국 소수민족 868만 명이 살고 있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이기 때문입니다. 명리학에서는 태양은 국가를 의미하며 두 개의 태양이라는 것은 서산 일락하는 것으로 구군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성계와 정도전이 왕씨의 고려 왕조를 갈아엎고 조선이라는 새 나라를 개국할 때에도 태양의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5월 4일 수요일에는 중국의 쓰촨, 충칭, 광둥, 푸젠성에서 하늘에 거대한 햇무리가 떴습니다. 특히 햇무리라고 하나 표준어로는 햇무리인 이런 기상현상은 햇빛이 대기 속의 수증기에 비치어 해의 둘레에 둥글게 나타나는 빛깔이 있는 테두리가 생기는 것을 말하며 일관, 일훈, 햇물이라고도 합니다. 예로부터 햇무리가 지면 비가 온다는 말이 전해옵니다. 또한 중국 쓰촨성에 붉은 태양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폭우, 천재지변 등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햇무리 이후 지진 등 천재지변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선 왕조 실록에 쓰여 있습니다. 명종실록 22권 명종 12년 4월 1일의 내용을 보면 동방과 서방에 지진이 일어났다. 햇무리가 졌다. 경상도 영해 영덕에서 지진이 일어나 집이 조금 흔들렸고 청홍도 임천, 석성, 서천 등에는 천둥이 치고 우박이 쏟아졌는데 큰 것은 대암만 하였고 콩만한 것도 있었다. 서천에서는 천둥을 동반한 비바람이 몰아쳐 경내 산곡에 크고 작은 소나무들이 뿌리째 뽑히고 부러졌다. 강원도 평해에는 지진이 다섯 차례나 일어났는데 소리가 천둥과 같았고 담정과 지붕이 흔들렸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9월 10일부터 25일까지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제19회 아시안게임이 연기된다고 오늘 5월 6일 중국은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다음 달 6월달에 열릴 예정이었던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1년 연기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중국에서 올해 예정된 중요한 국제 스포츠 대회가 두 개나 동시에 취소된 것입니다. 하계 유니버시아드의 경우에는 이미 한 차례 연기된다가 이 대회 준비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컸으나 결국 연기되고 말았습니다. 이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연기된 이유는 아마도 도시 봉쇄가 이어지고 있는 중국 경제 수도 상하이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인 약 180km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대회 연기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